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입니다. 여러분은 성관계를 얼마나 오래 혹은 자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이 상대방과 함께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관계 횟수와 또 이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발기부전 치료죠. 자, 오늘 발기부전을 연구하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 얘기를 좀 조곤조곤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뭐 각설하고요. 왜 이 의대 쪽을 지원을 하셨는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가만히 보시니까, 저희 어머니 보시니까 야, 공부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피아노를 하자. 피아노하고 같이 하면은 좀 그래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좀 늦깎이로 중학교 2학년 초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도 예고 가면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인문계로 네. 진학을 한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더니 피아노 레슨 하시는 선생님이 성훈아, 너는 저기 공부해서 대학 가자. 그래가지고 재능이 없으셨군요. 별로 재능이 없었던 거죠. 전 늦게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공부해가지고 이제 성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다행히도.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인문계였으니까 심리학과를 가겠다 이랬어요. 제가 이과가 아니었어요. 네네. 그래서 심리학과를 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했고 또 수능 때 대박이 났어요. 수능을 제가 잘 보셨군요. 굉장히 잘 봤어요. 세 개 틀리고 마지막에 외국 영역은 하나도 안 틀렸으니까. 제가 몇 퍼센트들 하여튼 뭐 0. 뭐 그랬었어요. 자랑하시는 거 아니죠? 네, 네. 맞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네. 공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목표로 했던 이제 대학의 심리학과는 됐는데 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뭐 생각지도 않았던 원서 이거 써봐라. 그래서 원서 그냥 받았던 데가 지금 제가 나온 아주대였거든요. 그래서 아주대 원서 썼더니 3년 장학금 주겠다. 그래가지고 장학금 때문에 간 거예요. 정말요? 집에서 그때는 부모님 의견이 중요했는데 야, 거기는 장학금 준대는데 저긴 안 주잖아.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었죠. 와, 대학 가서는 어떠셨어요? 대학 생활은 진짜 저한테는 되게 싫었었어요. 지옥 같았어요. 다시는 안 하고 싶었던 정도. 어떤 점에서요? 많았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집이 되게 어려워졌었어요. 소위 말하는 진짜 망한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그래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하필 또 과외도 잘 안 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는 그 노가다? 그러니까 건설직 일용직? 공사장 일용직 그런 걸 나갔었어요. 네. 제가 아주대니까 수원에 있었잖아요. 네. 북수원에 개미 인력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네. 거기 가면 새벽에 한 5시 반까지 가면 주민등록증 맡깁니다. 그럼 6시쯤에 이제 픽업해서 가세요. 그래서 오후 한 5시 반쯤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은 주민등록증 받으면서 일당 5만 원에서 5천 원 빼고 4만 5천 원 받았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고 정직한 직업이구나 생각했지만 보통들은 잘 안 가죠. 그렇게. 그렇게 이제 하다가 대학교 2학년쯤 돼서 이제 남들은 공부만 해야 되지만 공부만, 그러니까 의과대학이 저기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이 가장 그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과대학 평균 재학 기간이 7.5년이거든요. 네. 유급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근데 다행히도 유급은 안 했지만 계속 제가 이제 뭐 과외하고 그랬으니까 제 핑계긴 하지만 의과대학 성적은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성적이 안 좋으셔서 비뇨기과 가신 겁니까? 아닌 거죠? 그것도 약간 좀 찔리긴 하지만 뭐 약간 그런 경향은 있긴 하지만 이제 과를 결정할 때는 네. 첫 번째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 게 내가 환자를 보겠다 안 보겠다예요. 환자를 보는 과가 있고 안 보는 과가 있거든요. 뭐 영상의학과, 마취과 이런 데들은 꼭 그렇진 않지만은 별로 안 봐도 돼요. 병리과 이런 데 쪽은. 근데 저는 환자를 보고 싶었고요. 환자를 본다 그러면은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해야 돼요. 네. 저는 수술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외과 계열이었는데 외과 계열 중에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많죠. 뭐 일반 외과도 있고 네. 정형외과, 뭐 이비인후과 쭉 있지만 제가 비뇨기과를 결정했던 거는 저희 교수님들 때문이었어요. 레지던트 생활을 한다는 거는
새로운 가정에 입양돼서 그 가정의 그 문화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랑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돼서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그 이국 분위기를 그대로 입고 나오는데 그 이국 분위기를 결정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교수님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이 저는 좋아서 사실은 되게 존경받아 지금도 생각하시면 마땅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비밀과 선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교수님이 생각나시나요? 뭐 다 생각나죠. 네. 다 생각나지만 지금 제가 수술할 때마다 언제나 생각나는 건 김영수 학장님. 네. 그러니까 학장님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나는데 저희도 처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매스를 칼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홀더나 포셉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수술방에 그러니까 소아비뇨기과 수술 줄 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그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를 들어 칼은 이렇게 잡고 홀더는 이렇게 잡고 수술 때는 이만큼 높여야 되고 절대 허리 숙이지 말고 이런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요즘 느끼지만 자세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아파요. 디스크 혹은 목 디스크 혹은 이런 경우 많거든요. 손에도 관절염 옵니다. 홀더 잘못 잡으면은. 되게 뭐라고 하셨어요. 편하게 잡는 게 아니고 바로 잡는 거라고. 왜? 습관을 잘 들여놔야 너네가 평생 수술할 때 문제가 안 생긴다. 나중에야 그 얘기를 해주시긴 했어요. 매번 수술할 때마다 생각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가끔 이제 수술할 때마다 최근에 대만에 라이브 서저리 갔었거든요. 네. 그거 수술 끝나고 나오는데 학장님 되게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 시선이 정면으로 받는 안에서 거기서 제가 수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칼 잡는 거, 홀더 잡는 거 다 나오잖아요. 이거는 아, 학장님이 제대로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가 가능했구나. 그래서 되게 생각이 났었죠. 근데 어떤 분야든 그렇잖아요. 기본이 정말 탄탄해야 또 탄탄대로가 되는데 정말 많이 혼났죠.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말 고마운 의사님인데 네. 자주 생각이 나실 것 같아서. 성훈이 똑바로 안 하니? 지금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도 보시면 어쩌시려고. 네, 뭐 혼날만 했었죠. 그래서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단순히 감사하기만 그럼요. 하세요? 무서웠죠. 당연히 무섭죠. 지금도 엄하신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왜 자애로운 거하고 엄한 거하고 항상 공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괜찮았고. 근데 지금 한 분 예를 드셨는데 다른 분들이 또 서운하실 수도 있어서 네, 고마우신 은사님들. 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저는 김세중 선생님이 또 그렇게 기억이 나요. 네. 김세중 선생님은 암 주로 보시는 분인데 뭐 종양이죠. 비뇨기과 암이니까 신장암, 방광암, 전립선암 이런 거 보시는 분이신데 제가 김세중 선생님한테 배운 거는 아 이게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구나 이거였어요. 김세중 선생님은 말기암 환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비뇨기과잖아요. 말기암 환자가 오면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방사선 치료한다던가 뭐 호르몬 치료 이런 거 항암 치료 이런 거 하는 건데 보통도 어떤 데에서는 그냥 그 종양내과로 넘겨요. 네. 종양내과로 전원 전과시켜서 이제 거기서 치료를 받게 해요. 이유가 해줄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뭐 제가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어서 뭐 잘 알지만 말기암 환자하고 그 가족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외로움이에요. 고독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를 수술해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비뇨기과 와서 수술했었을 거잖아요. 암 있으니까. 그랬던 의사가 당신 더 이상 우리가 해줄 수 없으니 다른 과 가라. 이거는 환자한테 사형선고인가요? 그만 포기하세요라고 하는 언짢이 얘기하는 거랑 같을 수 있잖아요. 네. 끝까지 포기 안 하셨어요. 그럼 환자분들은 항상 김세중 선생님 찾아오세요. 그러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귀찮은 법도 하셨는데 네. 그 저희가 해줄 수도 없는데 근데 의사의 마지막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저희가 손을 댔으면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뭐 임전무태죠. 전투에 나가면 물러서는 법이 없는 것처럼 환자가 죽기 전까지는 저희는 그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환자가 저희한테 와서 안 아파요,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생각하는 게 그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거기도 하지만 아프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게 저희 일이구나. 그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일 수도 있겠구나. 김세중 선생님한테 김세중 선생님께 진짜 환자는 아 이렇게 보는 거란다 말로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요. 행동으로? 되게 무뚝뚝하세요. 무뚝뚝하신데 항상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잘 안 웃으세요. 근데 환자분들은 선생님 뵈면 이제 김세중 선생님 뵈면 항상 활짝 웃으시고 그랬죠. 이게 제자에게만 좋은 분이 아니고 환자에게 또
너무나 좋은 의사 선생님이셨군요. 제자들한테는 엄하셨어요. 네. 하지만 고마우신. 네. 감사한 분이시죠. 그 과를 정하시게 된 배경도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과가 보형물 비뇨기과신 거죠? 우리나라에는 뭐 잘 알려지지도 않고 네.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보형물 네. 비뇨기과 전문인데 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네. 제 전공을 그렇게 저는 정했으니까요. 제가 이제 의과대학 마치고 레지던트 끝나고 나면 이제 레지던트 할 때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직업반인가 인문계인가 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이 되려 교수가 되려고 노력하든가 네. 아니면은 나와서 개원 일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때는 저는 전문의 시험 준비할 때 저희는 논문을 써야 됐었는데 네. 논문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 평생 못 하고 살겠다. 그래서 난 직업반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원을 하러 나갔었던 거죠. 개원이 생활하겠다, 취직하겠다 그래서 나와서 처음에는 펠로우 생활 하다가 오른쪽 무릎에 앉아서 좀 쉬고 네. 요양하고 미국 가서 좀 치료 좀 받고 한국 와서 확대 수술하는 병원에 취직해서 한 2년 반 동안 확대 수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만 해부학적, 기술적 이런 한계가 명확한 수술이에요. 환자가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거는 질환에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더더구나 아니지만 질환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아 내가 잘하는 거 있구나 이런 마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환자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족하지를 못하셨던 거예요? 본인이? 환자분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저도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술을 제 입으로 알기엔 그렇지만 큰 문제는 없었어요. 네. 그리고 잘한다는 얘기도 들었었고요. 그러나 수술 방법 자체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한계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환을 봐야 되겠다. 그게 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기억하고 있던 게 제가 그래도 2년에 한 번씩은 미국에 있는 학회를 갔는데 네. 거기서 보형물 비뇨기과 관련 강의를 들었고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정을 하게 그래서 그때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어요. 그러다가 아, 병원 다니던 거 그만두고 이제 미국 가서 다시 배운 거죠. 지금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을 주로 하시는데 네. 그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우려고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기구를 파는 총판이 있잖아요. 네네. 총판 있으니까 아 내가 미국에 그러니까 부탁을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이 사람들은 본사 사람들을 알 거니까 네. 본사는 미국에 있고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내가 딴 건 필요 없고 내가 미국에 갈 테니까 거기 연락처만 하나 달라. 왜냐하면 제가 학회 갔을 때 물어보니까 연락처 미국 와서 연락하면 우리가 항상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말만 척석같이 믿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수술할 때 쓰는 어려운 수술할 때 쓰는 기구 이름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거 하나 알고 미국에 갔죠. 그래서 미국 가서 연락을 했더니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어머. 제가 이메일로 확답까지 받았었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뭐 계속 전화하고 정말 수없이 연락을 했지만 안 받아요. 네. 거의 한 달을 그렇게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을까 저는 궁금했거든요. 진짜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수술을 기존에 하고 계셨던 선생님들이 네. 또 다른 경쟁자를 만들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선생님들한테 기부를 세일즈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해는 가요. 하지만은 엄청 화가 나는 일이었죠. 거기서 그러다가 그 수술할 때 쓰는 어려운 기구를 그래도 왔는데 이거라도 사가지고 가자라고 해서 그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뭐 그때는 영어를 그렇게 썩 하긴 어려웠는데 전화해가지고 이제 전화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어려운 수술할 때 만드는 기구를 쓰는 사람이면. 수술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거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네. 그래서 전화로 부탁을 했어요. 나 한 번만, 한 케이스만 보면 되니까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럼 우리 오피스 와서 얘기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 생각하고 이제 뉴저지에서 4시간 동안 차 몰고 가가지고 필라델피아로 갔어요. 네. 딱 도착하니까 거기가 비뇨기과 외래 비뇨기과 의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구를 개발한 분이 비뇨기과 선생님이세요. 닥터 모어빌이라고. 그래서 그 어려울 때 하는 수술하는 기구 그 세트 하나가 그때 당시 하나로 한 4,500만 원 했었거든요. 그래서 눈앞에서 제가 현찰 들고 와가지고 그 두 개의 기구 세트를 샀어요.
돈은 확실하죠. 그래서 제가 뭐 그 전까지 이제 저축했다가 탈탈 털어가지고 사고 나서 다시 부탁을 해요. 기구를 그렇게 사고 이제 부탁을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연락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너는 뉴저지에 지금 있으니까 뉴저지 근처만 알려줄까 그러시길래 아니요, 미국 어디든지 가겠다고. 와. 그랬더니 진짜 여기저기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거의 미국의 한 3분의 2 줄을 떠돌면서 이제 수술을 배워야 됐고, 그때 처음 수술을 보고 처음 저를 받아주셨던 게 지금의 제 파파라고 부르는 닥터 윌슨이세요. 그렇게 이제 트레이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뭐가 그렇게 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매번. 그래가지고 피아노 치던 놈이 결국 팽창 임플란트 수술하겠다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 있는 걸 보면은 제가 봐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리고 나서 아니죠? 이제 인생력 하여튼 지금도 제가 잘 믿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실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나서 떠돌면서 배우고 한국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게 하늘이 감동할 정도의 노력을 하셨어요, 진짜. 아니 누가 그렇게 메일을 보내서 미국까지 찾아가서 기구상에도 물어보고 어디든 가겠습니다. 당장 달려가실 노력을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뭐 아마도 저는 잘 안 됐잖아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잘 되던 게 아니니까 더 독이 바짝 오르기도 하고 더 그만큼 배가 고파졌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에 와서도 아무도 아직까지 미국에서 이걸 교육받은 사람들은 없어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제가 하는 수술에. 사실 그래요? 예, 큰 관심들은 없어요. 그런 게 많은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거 배우겠다고 거기까지 그렇게 해야 돼? 제가 처음 간다고 그랬을 때 정말 친한 형도 성훈아 솔직히 말해봐, 너 놀러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간다 그랬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쟤 안 될 거야 그랬고요. 그렇게 돌아와서 개원한다 그랬을 때 역시나 99%의 사람들이 저희 엄마도 걱정하셨어요. 가지 말라 그랬고. 근데 어쩔 수 없었죠. 배우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포기할 상황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포기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렇기도 했고 제가 거의 포기할 무렵엔 항상 그렇게 반전이 있더라고요. 그 참 기분이. 아, 그래서 한두 번 그런 일 겪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겨요. 이번엔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끝까지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게 배웠는데 그걸 또 공유하신다고 들었어요. 뭐 누구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본인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일을 하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구나. 예전엔 돈 벌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돈 벌면 행복해질 줄 알았으니까. 근데 저 역시도 우리나라가 급격한 그 경제성장을 겪었던 거에 부작용을 제가 겪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로 제가 일하는 목적은 행복이어야 되더라고요. 돈도 행복을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제가 수술을 더 잘해야 되고 그러려면 가르쳐줘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제가 또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의학이 나눔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나눠야 발전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결국에 목적이 나 혼자 잘 해먹고 내가 뭐 잘하겠다 그럴 수 있어요. 안 알려주고 그럼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은 어차피 고인물은 썩어요. 그 사람 수술하는 거 별거 아니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고 와서들 하고 하라고 하니까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그리고 안 하려고 그랬고요. 저도 힘들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제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알려주고 막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었고 조금 더 지나서도 뭐 경험도 없지만은 내가 보여주기 싫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파파가 미국에서 한번 오셔서 제가 수술하는 거 보셨어요. 네. 그리고는 물으시더라고요. 야, 너는 왜 트레이닝 안 하냐? 저는 준비가 안 됐고 그리고 파파 제가 이거 얼마나 힘들게 배웠는데요. 이씨!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혼이 났어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 그 어린 나이에 네 경험 이렇게 적은 나이에서 네가 수술을 어떻게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거야? 뭐를 네가 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되게 혼을 내시더라고요. 제가 나이 먹고 그렇게 혼나본 건 별로 없었는데 근데
말씀이 맞더라고요. 저도 그 용기가 안 났었어요. 아. 그랬는데 혼나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반전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드셨군요, 혼나서. 혼이 좀 나야 돼요. 네, 이러면서 혼나면서 커야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대만에서 라이브 수술 하셨잖아요. 네. 그 기사가 또 났던데. 네. 사실 개인 의원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어떤 초대를 받는다는 게 이례적이고, 그리고 사실 특히 거기에 전문 분야를 그 보형물 비뇨기과로 또 특정 지으셨는데, 대만에서 있었던 그 라이브 수술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떠셨는지. 뭐 그냥 대만이 지금 이 수술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와서 해달라고 해서 간 거고. 근데 그런 이유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파파 말씀하셨던 거랑 반대로 안 감추고 안 보여주고 안 하려고 그랬으면은 결코 초대를 못 받았을 거예요. 아. 당연하죠. 뭐 당연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평소에 그 전에 트레이닝을 했었으니까. 네. 저는 그런 게 처음이었거든요. 저 역시도 되게 긴장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근데 이전에 트레이닝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그랬지만 스스로는 굉장히 되게 그 벅찬 경험이었어요. 아, 이게 진짜 내가 이 일을 하는 즐거움이구나. 즐거움 중에 하나구나. 환자들이 즐거움을 보는 것도 그렇지만, 아, 이게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요즘은 가르쳐 주고 이렇게 수술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게 요즘은 뭐 그런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그 수술 방법을 공유하신 분들의 어떤 그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혹시 들으신 바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이제 3년 전에 인도에서 와서 저한테 배우고 간 친구가 있거든요. 닥터 굽타라고. 네네. 근데 얼마 전에 그 왓츠앱이라고 저기 채팅 앱이 있어요. 거기로 연락이 왔어요. 닥터 박, 나 이번에 처음으로 이 수술했어. 3년 반 만에. 배우고 가서. 와. 근데 이게 이래고 이래고 이랬는데 나한테 조언해 줄 거 없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자식은 없어요. 하지만 아, 이래서 사람들이 그러나? 제가 좀 이해는 가더라고요. 되게 벅찼어요. 아, 이 친구가 이렇게 가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왠지 모를 식구가 하나 더 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라 그러고 가르쳐 주라고 그러셨겠어요? 애정이 없으면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했겠죠? 그런데 아, 그게 그런 이유다. 요즘은 말로 굳이 꼭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 박성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시간을 갖고 싶었던 이유가 있으시다고, 사실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살짝 꺼내봤습니다.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 받으셔야 되는 수술은 남자들이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수술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저는 선택받는 사람인데, 최소한 환자분들이 자기 몸에 칼을 댈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안다는 건 우리가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의 저 박성훈이라는 인간이 만들어졌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시라 절대 아니에요. 네. 저희 병원을 모든 환자분이 오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궁합이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최대한 정보를 드려야 그분들이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랬어요. 병원에 오셔서 의사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제한적이에요. 3분 내지 5분이라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게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평가를 받아들이는 게 저희들 일이잖아요. 네.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어떨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영 아니다 싶으면 저 병원에 안 오시겠죠. 차라리 그게 환자분도 시간 뭐 절약하는 길이고. 네. 그게 제가 해야 되는 도리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성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걸었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환자들을 대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이런 분이십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지금처럼 이 마음 변치 마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